자, 23년도 3과목 기업 진단 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심지어 뭐 40점 이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눈치껏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자, 이제 어떻게 눈치껏 하냐를 이제 알아보시면 절대평가법을 구분할 때 상대평가법에 해당되는 상대평가. 상대평가니까 여기선 척도 이건 아니잖아요. 척도법은 상대평가가 될수 없으니까 얘는 절대 척도라는 것은 척도라는 이 말은 절대적인 것이니까 디귿 미음을 빼야죠. 그죠? 이게 답 디귿 미음 없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열법, 비교법, 할당법 이것이 상대평가법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사 시험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읽을수록 완전히 빠져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를 단순하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능별 부문화와 제품별 부문화, 부문화를 결합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영어를 아는지 없는지 물어본 거예요. 결합한니까 매트릭스지 뭐안 그래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결합한 매트릭스가 결합이니까요. 매트릭스 곱하기를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예, 결합이고. 애덤스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죠. 애덤스는 뭘 말하냐면 인풋분의 나의 아웃풋. 아웃풋은 타인의 인풋과 아웃풋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된다, 이러고 말한 거죠. 예. 그래서 투입되는 내용 중 투입이 아닌 거,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물은 임금이지만 투입되는 건 임금이 아니죠. 자기가 성과물, 투입되는 것은 시간, 노력, 경험, 창의성이지만 이제 그것으로 일러 창출되는 것이 임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투입되는 거하고 정반대의 얘기니까 3번이 뭐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이제 여기 모든 내용이 집단 의사결정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할 경우에,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짧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집단이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짧아져 길어지지? 당연히 그래서 4번은 1번이 뭐 답이 되죠. 여기까지는 아주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노동 핵인종,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이 지휘관이 될 것을,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거는 환견계약. 이건 이제 단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견계약. 말 그대로 뭐이 문장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건 뭐 눈치껏 할 수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한자로 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6번에 식스시그마 분석 도구 중 품질 결함의 원인이 되는 잠재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표현해 주고. 그다음에 피시본 했으니까 답 알려줬네. 원인 결과 분석 도네. 그죠? 네. 피시본이니까 우리 FTA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 네. PC본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 결과 분석도로 보시면 되고. 얘는 계산식이니까 뭐 암기하셔야 돼, 이건. 평활상수 곱하기 전기 실제값 플러스 1- 평활상수 곱하기 전기 예측치를 해서 뭐를 구하느냐면 수요 예측값을 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별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을 암기를 하실 좀 하셔서 풀었으면 좋겠고. 8번에 재고 유지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재고 유지 비용. 그러면 재고 유지 비용이니까 얘는 생산 준비 비용 재고 유지 아니고 품질 비용도 아니고 보험 비용은 재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진부화 비용, 보관 비용, 그러니까 기역 니글 기역 디귿 미음이네. 그죠? 기역 디귿 미음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수율 관리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것을 해놨습니다. 자, 아닌 것. 그러니까 서비스
yield 매니지먼트니까 서비스에 소요되는 내가 손해를 보는 관리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변동비가 높고 고정비가 낮은, 거꾸로 했네, 그죠? 예, 변동비가 높고 수율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변동비가 높고 고정비가 낮으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밑에 기출 풀이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풀이를 보심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혹시 안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제가 뭐, 그, 한글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풀이를 굉장히 자세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풀이를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은 뭐제 설명만 들으셔도 되고. 잊지도 않은 문제를 과장해서 하지 않는 행동이죠. 뭐 5권, 여기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와, 이건 뭐 이거 지우면 됩니다, 이거. 모르는 거 나오면 지우세요. 다 지우고, 여기부터 읽으시면 돼. 조직 시민 행동. 이것도 어려우면 지우세요, 이것도. 다 지우고,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잊지도 않은 문제를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는 행동에 해당하는 거. 그죠? 해당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민, 많은 사람들이 시민 덕목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는 그, 여기에 속아넘어 가죠.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이 바로 뭐냐면 신사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하셔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바로 뭐 시험을 보시는 수천 명이 전부 이제 오답을 내는 경우죠. 시험 문제를 절대 쉽게 안 내요. 여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하거나 뭐 이거 하거든요. 시험 문제 그렇게 절대 쉽게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찍으셔야 되시, 예를 들어 찍는다면. 그렇게 하셔야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직업 스트레스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B로 하고 트렌드가 있고 요구 통제 모델이 있고. 자, 그러면 요구 통제 모델은 업무량 이외에도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종업원의 안녕과 동기에 뭐 미치는 영향. 얘는 요구 통제는 여기서 여기 영이 자, 다양한 요구가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종업원의 안녕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게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요구 통제 모델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요구 통제는 환경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하고 환경적인 요인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는 인적인 요인이고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 직무 만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직무 기술 지표, Job Descriptive Index의 하위 요인이 아니고 하위 요인, 상위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상위 요인을 하위 요인이 아니고 상위 요인을 고르면 되겠네요. 상위 요인. 업무, 동료, 관리 감독, 승진 기회, 작업 조건. 여기서는 상위 요인, 작업 조건을 고르면 되네. 그죠? 상위 요인이라는 것, 상반되는 상위 요인은 다시 말하면 이제 동기 부여가 되는 거죠.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르는 문제. 어떤 것이 동기 부여가 되느냐. 업무, 자기가 하는 업무냐, 동료의 관계냐, 승진 기회냐, 관리 감독이냐, 아니면 작업 조건이냐. 여기서 작업 조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12번. 여기서도 뭐 사람 이름이 허크만 올드햄 나오는데 이거 사람 이름 나오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리시고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심리 상태를 보려면 다음 단계. 자, 사람 이름 지우고 직무 특성 이론은 5개 핵심 직무 특성이 주요 심리 상태라고 불리는 다음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일의 의미감, 그죠? 일의 의미감 경험이라는 심리 상태와 관련 있는 직무 특성을 모두 고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이름 지우면은 우리 알수 있어요. 즉,
심리 상태와 관련 있는 직무 특성, 그러면 다양성, 정체성, 아이덴티티, 중요성이죠. 피드백 이런 건 아니죠. 심리 상태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제의 subject의 아이덴티티나, 그 다음에 중요한 정도나, 아니면 variety 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직무 특성이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람 이름 나오면 사람 이름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버리시고, 다음 문장 갖고 맞추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롬의 기대의론, expectancy theory에서 일정 수준의 행동이나 수행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도구성을 말하는 거죠. 예, 도구성을 말하는 것이고, 수행 수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사람 이름 지우면 돼요. 지우면 되고, 설명으로 옳은 거, 인간 행동을 스킬에 바탕을 둔 규칙에 바탕을 둔 행동, 지식에 바탕을 둔 행동으로 분류한다. 요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 기억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착시를 크게 방향, 크기 착시, 방향 착시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크기의 물리적 길이와 크기를 가지는 선이나 형태를 다르게 지각하는 크기 현상에 해당되지 않. 얘는 이제 그 우리 그림을 보셔야 되겠죠. 그림을 보셔서 맞추는 시험인데 포겐도프는 중간에 놓은 9점을 윤곽으로 단절된 사선 방향에 얘는 그림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 방향에 사선 방향에 따라서 착시를 현상 겪는 경우니까 얘는 이제 뭐 이렇게 된거 이렇게 하고 우리 그림 그린 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사실은 여기인데 이걸로 뭐그 연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착시 현상이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착시 현상으로 제 생각으로는 착시 현상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서의 그 착시 현상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런 걸 내야지 단순히 사람 이름을 해서 문제를 냈다는 것은 좀 약간 뭐좀 불만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참조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수준이 있는 사람이 출제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근로감독관이에요. 감독관이 출제합니다, 이거. 감독관이에요? 감독관이 지도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감독관이에요, 근로감독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그 뭐랄까, 수준이 안 밖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만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이제 출제자가 되시면 좀 올바른 문제를 냈으면 좋겠다는 이제 희망을 갖는 거죠. 집단의 팀에 관한 설명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냐? 캠피언이냐? 여기서는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고르실 때, 뭐 처음 듣는 이름이잖아요. 뭐 처음 듣잖아 이런 거, 그죠? 여기서는 요거는 터크만의 짝퉁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건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듣던 이름이니까 터크만을 한번 밀어주면 맞출 수 있는 답 정도가 되겠죠. 물론 다섯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거뭐 공부할 것도 많은데 기업 진단 지도 해가지고 이것을 뭐 1년 내내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요령껏 한다면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애덤스가 또 나왔어요. 애덤스 사고연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잘 설명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관리 구조의 결함, 전술적 오류, 관리 기술 오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사고와 재해로 뭐잘 말했네요. 관리적 결함, 작전적, 전술적 매 사고, 재해. 여기서는 전술이 선행하느냐, 작전이 선행하느냐. 당연히 작전이 선행하죠. 요거를 잘 두셔야 돼. 순서가 어디냐, 순서가 어떤 게 빠르냐. 그래서 작전적, 작전이잖아요. 그죠? 얘가 2단계에 3단계니까 작전적. 요거를 암기를 잘 하셔야 돼요. 예. 19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한 거냐, 이거. 독일의 의사인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좀 황당해요, 그죠? 예. 황당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운에 맡기던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운에 맡기던가 아니면 뭐,
다음에 혹시 나올 걸 기대하고 아그리콜라를 한번 뭐 기억 한번 읽어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아주 교묘하게 해놨습니다. 자,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이거 보시면 아주 야비합니다. 문제가. 제가 항상 말했어요. 이 중에서 여기도 너무 열심히 읽어보시면 노출 기준이나 근로자가 한 시간 동안 어쩌고저쩌고 작업의 강도, 스킨 표시 물질은 1A, 1B, 2로 표시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말했어요. 모든 보기에서의 답은 숫자라고 했어요. 숫자. 숫자 고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걸 왜 이렇게 내냐면요. 물론 이게 틀린 건데 이렇게 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것이 1, 2, 3, 4, 5에서 고르는 문제예요. 고르는 문제의 답을 고르는 문제다 보니까 수능도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문제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에 해당되는 것을 고의로 좀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출제 오류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경우에는 숫자 들어간 내용, 숫자가 많이 들어간 이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득점을 하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뭐 요령껏 합격을 하세요라고만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혹시 준비가 안 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숫자가 들어간 부분을 정답이라고 고르시면 틀림없이 그것이 답이다라고 이제 느끼시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실무 지침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상물학교 노출 지표 노출 기준 값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뭐 그 수많은 걸 암기할 수는 없고요. 암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시험에 자주 보기가 되는 것이 톨루엔 소변 중에 크레졸이 0.8mg이다. 기준이 이러니까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후드 개그맨에서 제어 속도를 측정하는 후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것도 얘는 당분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국소배기 장치를 교재에 넣어놨으니까요. 국소배기 장치에서 1번 설계 기준, 2번 효율 관리 기준, 그러니까 배기 효율 관리 이 두 개는 24년도, 25년도 연속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이제 국소 배기 장치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뮴 그 화합물에 대한 숙소 건강 시 제1차 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해놨습니다. 저 카드뮴 자 23번에 카드뮴이 그 화합물에 관한 1차 검사에 해당되는 것이 얘는 혈중 카드뮴을 조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보건지도사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쉽게 맞출 수 있고 반면에 안전지도사 보시는 분들은 좀 황당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검사를 소변으로 하느냐 아니면 체열을 하느냐 뭐 소변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카드뮴은 혈중 카드뮴을 검사 항목으로 하니까 얘도 뭐 그냥 단순히 이제 보건지도사 보시는 분들은 제 설명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해놓은 거. 안전지도사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정확한 양을 진단할 때 정확한 이 사람의 오염되어 있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혈중이니까 혈중을 뭐 가장 정확한 시료로 채취 방법을 요거 대상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혈중 카드뮴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음에도 뭐 소변 채취하는 것하고 혈중에서 뽑는 것하고 당연히 혈중에서 뽑는 게 좀 정확한 그 채취를 할 수 있겠죠. 그 기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됩니다. 물론 해설은 잘 해놨어요. 자세히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에서 유해 요인과 인체 및 신호 영향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해놨습니다. 또 마찬가지에 카드뮴, 주로 카드뮴이 많이 나와요. 카드뮴,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 중 해놨는데 이건 아니고 파킨슨 C 병이다. 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아닌 거, 이거 가지수가 너무 많으시니까 혼동되지 마시고, 24년도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24년도 이걸 보셔야 돼요. 야간 작업이 특수관광진단 대상이에요. 그래서 야간 6개월간의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을 포함해서 연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시간 중 60시간 이상을 예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24년도, 25년도 이 부분을 요즘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야간 작업에 해당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득점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4년도에 출제되었던 1회, 2회, 3회를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이제 요령은 제가 강의 초반에 해놨어요. 올바른 답을 고르는 방법, 요령. 그 요령을 잘 이제 이해하시면 뭐 비교적 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뭐 웃으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올바른 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